크리에이터들 날먹한 사람들이 많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아 그걸 보고 이렇게 된 거구나. 난 진짜 한다. 난 날로 안 먹는다. 그러니까 제가 담당했던 분은 안 그랬어요. 혹시 게사료 일주일 동안 먹어본 적 있어? 게사료요? 아니다. 아니야 하루라도 먹어본 적 있어? 안 먹어봤죠. 없지.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게사료만 약간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. 우리가 평소에 생각만 하고 실천하기 좀 어려운 뭐 게사료 일주일 먹기, 100시간 동안 잠 안 자기, 혹시 100시간 동안 PC방에서 살기, 약간 이런 약간 무모한 도전을 실제 하시는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거든.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오직 게사료만 먹어볼 겁니다.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전 남자한테 좋다는 건 다 해볼 겁니다. 100시간 동안 PC방에서 살아볼 겁니다. 100시간 동안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?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봤을 이런 주제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유튜버가 있는데요. 쉽지 않은 도전인 만큼 주작 의혹을 받기도 하는 유튜버 고재영 씨를 만나봤습니다. 지금 이게 거의 뭐 한국의 그 미스터 비스트 돈 없는 예, 저예산 버전이죠. 역을 딱 보자마자 저는 바로 첫 생각 드는 동영상이 그거였어요. 쾌락주의자. 왜냐면 여기서 바로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냥 아이스크림 반통을 그대로 주시더라고. 그게 지금 조회수가 압도적 1등이에요. 다 그렇게 살고 싶은가 보다 진짜. 진짜로 어렸을 때 왜냐면 집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먹고 싶잖아. 근데 엄마의 등짝 맞거든. 그럼.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게 내 생각대로 항상 안 된다. 속된 말로 30일 개고생한 거는 이제 100만 조회수가 정말 한 일주일 걸렸는데 여기는 하루 컷에? 약간 이게 말이 되나? 하면서 콘텐츠 기획자로서 내 기획은 항상 정확하지 않구나. 그럼 이제 여기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좀 알아보지 않아요? 한 하루 평균 5명? 나가면? 헬스장에서도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. 더 무게를 많이 쳐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혹시라도 거리에서 저를 만나셨을 때 제가 뭔가 좀 과잉된 행동을 하고 있다. 네,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. 이유가 있겠거니.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감사하다. 생활비 많이 들겠더라고. 막 사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아, 맞아요. 그래서 가장 고재영 영상 중 가성비가 좋은 건 네. 7일간 만 원으로 살기. 제작비 만 원 썼어요. 진짜로. 아, 진짜요? 네. 그럼 가장 좀 많이 들었던 거는 어느 정도 들었어요? 구독자한테 300만 원 주는 게 일단 가장 많이 썼고요. 처음으로 제가 이 챌린지 영상들이 잘 되면서 380만 원이라는 유튜브 수익을 받았어요. 저를 거래에서 알아봐 주신 제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이 돈을 드려야겠다. 조회수는 가장 안 나왔어요. 오히려 다행인데. 왜냐면은 그 돈 주는 게 더 대박 났어 봐. 더 줘야 되잖아. 아 그러네. 근데 오히려 팬들은 돈 드는 거 필요 없다. 그냥 너가 고통을 당해라 그냥. 너가 만 원만 써도 돼 일주일 동안. 네. 특히 저는 인상 깊은 게 게사료. 아 게사료.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동이다.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거 나쁘지 않았다. 우리 집 구름이도 게사료 잘 안 먹거든. 맛없다고. 단맛, 짠맛, 뭐 신맛 이런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애매해요. 왜냐면은 맛은 거의 맥맛에 가깝거든요. 근데 향기가 다 달라요. 실패했던 컨텐츠도 있었잖아요. 뭐 실패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더라고. 그거를 성공했을 때가 더 걱정됐거든 사실은. PC방 특히 PC방에서 살기. PC방 이거 하는 거 솔직히 할 만할 줄 알았어요. 지하니까 햇빛도 없고 그리고 공기도 뭔가 좀 이렇게 그 습한 공기가 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혼자 앉아있으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흘깃흘깃 한번 보세요.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진짜로. 이게 신체적으로 힘든 거랑 정신적으로 힘든 거랑 그게 다른 것 같아요. 그건 어떠셨어요? 잠 안 자는 거? 나중에는 엄청 힘들어 하시는 게 딱 보이더라고. 사실 60시간 넘어가면서부터 이번 밤을 넘길 수 있을까 내가? 뇌가 엄청 쪼그라드는 느낌이에요. 나 뇌세포가 좀 죽어가는 건가? 주작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. 엄청 많죠. 네. 네. 그걸 한번 해명을 한번 하시죠. 저는 어떻게든 그냥 영상에서 티가 난다라는 걸 좀 믿는 사람이라서 만약에 제가 게사를 안 먹고 정말 맛있는 걸 먹었다면 표정도 다 달랐을 거예요. 100시간 잠 안 자기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중간중간에 눈을 조금 붙였다면 제 눈에 총기가 돌았을 거고 네, 제가 중간에 맛있는 걸 먹었다면 살이 이렇게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. 어쩌다 이런 무모한 도전을 시작하게 된 걸까? 처음부터 잘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. 예민하다고 하면 예민한 그런 질문을 물어보는 그런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거 최초다. 8개월에서 9개월 가까이 했었는데 난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이제 바꿔보자. 다른 시도를 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를 쫙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혼자 뭔가를 하는 것만 할 수 있더라고요. 아 도움 없이? 네 도움 없이. 아. 혼자 해야 돼요 뭐든. 그때 당시에 도파민이 한 1,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키워드가 높았었어요. 아 그럼 이걸 진짜 그림으로 보여줘 보자. 그런데 인터뷰에서 챌린지로 컨셉을 바꾸자 조회수는 물론 구독자 수도 이른바 떡상했는데요.
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유튜버들과 차별화된 강점은 뭘까? 진짜 이거는 제가 담당한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. 크리에이터 PD 생활하면은 크리에이터들 날먹한 사람들이 많다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아, 그걸 보고 이렇게 된 거구나. 난 진짜 안다. 난 날로 안 먹는다. 그러니까 제가 담당했던 분들은 안 그랬어요. 제가 담당했던 분들은 아닌데 되게 유튜브 판이 오히려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쉽게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아, 날로 먹으면 안 된다. 아니. 그게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. 날로 먹으면 안 된다. 아니야. 제 개인적인 바램으로 이제 조금 더 전공법이 좀 각광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. 왜냐면 제 채널이 좀 더 전공법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. 최근엔 팬들이 늘면서 응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되게 많은 분들이 너무 빠르게 사랑을 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아직도 늘 말하고는 게 저는 아직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딱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. 제가 첫 번째로는 컨텐츠 한 편에 제 돈 1억을 쓰고 싶어요. 여러 편이 아니에요. 한 편에. 한 편에 1억? 한 편에 1억을 태워야 돼요. 이후에 또 되게 뛰어난 크리에이터 분들, 컨텐츠 기획자 분들이 나오신다면 그분들한테 이제 제2의 고재영이란 말을 듣게 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역시 노력해서 흘린 땀은 배신하지 않나 봅니다. 퀘스처니스트 김태영입니다.